원래 시술하실 때 항상 네. 습식 케어 하시는 편이세요? 네, 저는 100% 습식 케어 하고 있어요. 보통 습식 케어 하면은 대부분 좀 리프팅을 엄청 하잖아요. 네. 고객님들은 리프팅 없이 오래 유지하시나요? 저도 처음에 습식으로 바꿀 때는 리프팅 될까봐 되게 걱정이 됐었는데 젤 스타터 쓰고 나서부터는 리프팅 전혀 없으세요. 특히 요 큐티클 라인 쪽 리프팅 될까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큐티클 라인에 리프팅이 돼서 오시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주로 방문하는 고객층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 샵은 아무래도 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보통 한 30대 중후반부터 50대 중후반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아트 네. 시술이 많으세요? 아니면 기본 시술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연령층이 있으시다 보니까 아트 좋아하시는 분보다는 기본 케어나 이제 컬러 위주의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화려한 아트보다는 그리고 포인트 아트 이런 거 좋아하세요. 시술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시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요? 아무래도 잦은 요즘 이제 젤네일이 많이 유행이 되고 많이 이제 시술함에 있어 손톱 손상이 많이 돼서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환경 변화로 인해서 손톱이 약해지시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술할 때 예쁜 것도 좋지만 손톱 건강을 먼저 가장 생각하면서 시술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톱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시술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노하우가 있다면요. 일단 맨 처음에 제 생각으로는 습식 케어를 먼저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좋은 제품들도 많지만 안정성 있는 그런 제품을 선호해요. 그리고 너무 센 리무버 아세톤 리무버보다는 조금 그나마 약한 아세톤 위주의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네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되게 사람 꾸며주는 걸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원래 전공은 메이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용과 안에서도 과별로 많이 나눠지잖아요. 분야별로. 일하는 친구들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막 손톱도 길게 하고 다니고 그때는 연장이 유행이라서 그래서 네일이 눈에 띄어가지고 네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샵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가게는 이번 11월이 5년 차예요. 샵 운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님 있으세요? 아무래도 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막 음식해서 막 갖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과일 막 슈퍼 지나가시다가 과일 사다 주는 분들도 계시고 꼭 시술 받으러 오는 거 아니어도 그냥 지나가다가 그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커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엄마 같은 마음이 저를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샵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서 뭐 장점이 있나요? 장점이요? 골드샵처럼 바쁠 땐 바쁜 그런 게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요. 꾸준히 네, 그냥 꾸준히 와주시고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슨 교육이나 이제 세미나 가야 된다 하면 그날 당연히 하고 싶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잘 다녀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샵 오픈 준비하시면서
컨셉 같은 게 있었나요? 컨셉은 따로 없었어요. 그냥 깨끗한? 그냥 아늑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대략적으로 다섯 평인데 여기가 한 3천만 원은 들었던 것 같아요. 다섯 평 치고도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둘씩 사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딱 들어왔을 때 진짜 아늑하고 아기자기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곳곳에 약간 신경 쓰신 부분이 보여요.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 네, 아무래도 휴가철 보내다 보니까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럼 어떤 리포터나 지금 많이 하세요? 요즘은 가장 좋아하시는 컬러는 파란색 계열이요. 아무래도 휴가 가시기 전이라 시원한 느낌 원하셔가지고 파란색 많이들 찾으세요. 아트는 거의 마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좋아하는 아트 스타일은 어떤 거예요? 아트 스타일은 마블 아니면 캐릭터인데 캐릭터는 좀 더 노력해야 돼요. 보통 원장님들 아트 취향에 맞춰서 고객님들도 그렇게 아트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많이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은 휴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따로 휴무 없어요. 그냥 어차피 예약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약 없는 날은 조금 일찍 들어가서 쉴 때도 있고 딱히 휴무는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러면 휴무 날에는 뭐 하세요? 휴무 날에는 보통 못했던 일들도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여행 다니는 거? 아니면 근데 못 갔어요. 그냥 바램이에요, 바램. 원장님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스트레스 푸는 거. 스트레스 받으면 약간 집 가기가 싫어져서 그냥 계속 그냥 가게에 있거나 아트를 하긴 하는데 잘 안 되죠. 약간 아트로 스트레스 받아도 아트로 그럼 매장에서 뭐 따로 선생님한테 판매하거나 그런 제품이 있어요? 영양제 같은 거? 판매하는 제품은 영양제 그리고 그냥 홈케어용 로션? 그렇게. 그래서 영양제도 많이 안 갔잖아요.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원장님 샵에 일반 컬러들도 있는데 일반 컬러도 많이 시술하시나요? 처음에는 젤 반, 일반 컬러 반이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일반 컬러 구하는 게 요즘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 인식도 많이 시켜드리고 젤레해서 상하는 게 아니라 주기만 잘 지켜주면 솔직히 손톱 상하는 건 거의 없으시거든요. 매니큐어도 오래 놔두면 손톱 착색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일반 컬러는 거의 할머님들? 어머님들?
그런 분들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따님들이 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혹시라도 위급사항 있으면 병원 가셔서 넣으시죠. 점심시간이 따로 있는 편이세요? 점심시간 따로 없어요. 그럼 그냥 예약비는 중간중간에 드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여기 주위에 먹을 데가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초창기에는 시켜 먹었는데 시켜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요즘은 거의 도시락 싸와요. 그럼 집에서 직접 해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도시락요? 엄마 필요. 보통 네일리스트들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직업병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원장님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출근 전에 헬스장 가서 스트레칭 위주로, 유산소 위주로 운동하고 출근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문을 안 열어서 집에 가서 하려고 하긴 하는데 잘 안 돼요. 뭐 영양제도 따로 챙겨 드시는 게 있어요? 영양제는 뭐 종합 비타민, 루테인, 비타민 C 이런 거 다 사다 놨긴 했는데 약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것도 잘 안 먹게 돼요. 그래서 운동 말고는 특별히 관리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아무래도 스트레칭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필라테스가 그렇게 좋대요. 필라테스.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가게는 10시부터 8시까지 오픈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한 8시 반쯤 이렇게 나와요. 운동하고 하고 올 때는 7시 반쯤 이렇게 출근했던 것 같아요. 퇴근은 8시 예약이 끝나면 거의 한 9시 반, 10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집 가고 8시 예약 없으면 한 7시 반, 8시 이렇게 퇴근하는 것 같아요. 시술하실 때 오버레이는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갔나요? 처음에는 필수적으로 안 해드렸어요. 너무 이제 두꺼운 거 싫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쵸. 개인적으로도 오버레이 해가지고 두께감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요. 시술 이제 계속하고 손님들 생활 습관이나 패턴에 따라서 보면 꼭 오버레이가 필요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오버레이를 해드리고요. 아니시거나 그런 게 필요 없으시거나 얇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탑으로 마무리 해드리겠어요. 그다음에 속눈썹도 하시나요? 네, 속눈썹 하고 있어요. 연장이랑 컵 이렇게. 그러면 예약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예약 비율은 손이 한 60? 그리고 속눈썹이 한 40?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떤 날은 손하고 싶은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은 이제 거의 손으로만 하다 갈 때도 있고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은 컬러 고를 때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기준은요? 일단 그 계절의 유행색을 얼만큼 많이 표현한 제품이 있는지 그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보통 고객님들이
뭐 가을로 넘어갈 때나 가을 컬러 찾기 전에 먼저 구입을 해놓으시는 편이시죠? 그리고 한 달 전까지는 안 해봐도 한 2주 정도? 약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그런 시점부터 찾으시는 분 빠르신 분들은 그때부터 많으니까 그 전에 그러면은 원장님 고객님들 중에서 컬러를 고르는 폭이 조금 일정한가요? 아니면 다 편차가 크게 차이가 있나요? 저희는 약간 어머님들, 엄마들은 톤이 비슷해요. 항상 채도 낮은 거, 안 띄는 거. 안 띄면서도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거 좋아해요. 약간 이제 젊으신 분들은 되게 화려하면서도 화사한 거, 채도 높은 거 되게 많이 좋아하죠. 연령층에 따라서 컬러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컬러를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겠네요.